지난 1919년 3월 11일 일신여학교 학생들이 부산 최초의 독립 만세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를 기념하고 동구 지역 독립투사들의 활약상을 담은 뮤지컬 3월이 공연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태극기로 물결 치는 광장. 대한의 독립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가득 찹니다. 태극기를 들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여학생들. 일제의 무자비한 폭력에도 당당하게 맞섭니다. 부산의 독립 만세 운동의 도화선이 된 일신여학교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 3월이 공연됐습니다. 당시 학생들의 용감한 외침은 100년이라는 세월을 넘어 우리에게 용기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언니들이 만세운동을 해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사는 것 같고 언니들이 만약에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살 수 없었다는 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또 여기에 후손이니까 그 전기를 이어받아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체험을 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1919년 3월 11일 부산 최초의 독립만세 운동을 기념해 공연된 뮤지컬에는 동구 출신 독립투사들의 활동이 생생하게 재현됐습니다. 1920년 부산경찰서 폭탄투척의거 주인공인 박재혁 의사와 최천택 독립투사의 일대기를 그렸습니다. 또 유럽 외교특파원으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펼쳐온 서혜영 투사의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동구에서는 많은 독립투사들을 배출했는데 이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정신을 이어받는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독립유공자들의 유적지라든가 또 독립유공자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동구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행적들을 더 연구하고 또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독립투사들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3월이 공연된 동구 시민마당에는 독립운동 관련 체험장이 마련돼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